글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클라스장입니다. 오늘 제가 재미난 꿈번지를 알아내서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꿈번지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어서오세요. 힐링하우스 꿈꾸는 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싶으신가요? 1회 요금 500벨에 푹 잠드실 수 있답니다. 꿈꿀래? 이 꿈번지는 제라토니? 제라톤이라고 읽나요? 게라톤이라고 읽나요? 가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꿈번지가 그 공주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백설공주, 인어공주 등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까 해요. 오! 꿈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손님은 지금 제라토니? 게라토니? 아, 레일 꿈을 꾸는 중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영어가 많이 약해요. 와, 은방울꽃, 은방울꽃 맞죠? 그리고 여기가 약간의 그 버그로 만들어진 마을이라 가지고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형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뭔가 선물처럼 해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봐봐요. 버그니까 이 그 땅에도 잡초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귀엽다. 요런 패션인가봐요. 근데 신발이? 신발도 있네요. 이렇게 풀셋으로 뭔가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친구처럼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한번 살펴보면요. 레드 퀸, 스노우 화이트, 모아나, 에리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름을 보니까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디즈니거든요. 디즈니 마을인 것 같습니다. 디즈니 컷. 일단 갈 수 있는 집을 가보도록 할게요. 오, 뭔가 냄새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뭔가 함정이 있어? 독사관가 저게? 오렌지가 떨어져 있고요. 자, 첫 번째 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은 스노우 화이트죠? 스노우 화이트 맞죠? 백설공주. 마마 say no apples. 아, 엄마가 말하길 사과를 먹지 말래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너무 예쁜데? 나 이거 모아나 느낌 나는데? 엉덩이 흔드는데? 아기자기하네요. 그럼 난쟁이 방은 어디 있을까요? 난쟁이의 방. 여기는 그 난쟁이들이 씻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쵸? 아, 여기는 난쟁이들의 식사 공간이죠. 그 백설공주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난쟁이들한테 이렇게 막 음식을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난쟁이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스노우화이트는 어디 갔죠? 자, 여긴 지하가 없고 2층만 있네. 2층이 분명히 그 자는 공간 같아. 맞네요. 2층이 일곱 난장이가 자는 공간입니다. 침대도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개성이 넘치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만화 원작대로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도끼를 써가지고 가겠습니다. 일단 도끼 좀 빌려줄래?
일단 길을 먼저 찾고 나중에 도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있는 집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지? 나한테 필요한 거는 길이다. 어차피 꿈번지는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대로 돌아오긴 하거든요. 사실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길이 있긴 있거든요. 요렇게 들어오면은 장미밭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너무 예쁜데? 캡처.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Off with your what? 레드킨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심판받는 곳이잖아요. 앨리스 맞죠? 앨리스가 심판을 받는 곳. 그 영화에서는 그 레드퀸이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 연기자분이 정말 연기도 되게 잘하시고 위에는 다 죽은 희생당한 사람들이죠. 그 뭐였지? 문제를 맞춰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저도 굉장히 동화를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되게 예쁜 것 같은데요? 방이? 자, 레드퀸의 집도 봤습니다. 여기는 특히 내부도 예쁘지만 외관이 참 예쁘네요. 바로 에리얼이 있다. 이렇게 꽃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에리얼이다. 에릭 이즈 베스트 데디. 에릭은 정말 멋진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데디가 아빠라는 뜻도 있지만 뭐 남편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너무 예쁜데? 외관이 참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꾸밀 수 있죠? 짠! 만약에 에리얼이 티동숲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인테리어가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오, 자쿠지 욕조에 분수도 있고요. 에리얼 방은 어디지? 와, 뭐다 욕조들이 있는 방이네? 진짜 다 욕조들이 있는 방이에요. 오, 예쁘다. 아, 여기는 항상 그 밥을 먹는 공간. 진짜 고급지네요. 아, 역시 남편이 왕자라서 그런지 부자인 것 같아. 근데 인어공주도 공주라서 꽤나 부자일 텐데. 이쪽은 뭐지? 먹는 게 항상 가득한데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에리얼이. 신기하네. 맞네. 그 에리얼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약간 거기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뭔가 비밀 장소 같기도 하고 신비롭네요. 바닷속에 있는 물건들을 모아둔 것 같은 에리얼의 추억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2층은 그 에릭 왕자의 공간일 것 같아요. 는 아니네요. 아, 여기서 뭔가 결혼식을 한 듯한 느낌? 해저 결혼식. 그래서 막, 여기 앉아서 막 축하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 집잘 봤어, 에리얼. 너네 집참 예쁘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나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뭐 하나 집 어떻게 가지? 어떻게 찾아가지? 아, 바로 여기 있구나. 안녕. 그
모아나에서 그 닭이 나오잖아요. 그 닭이 말한 헤이유, 이 멍청한 닭이라고 모아나가 그러는데 그 말을 쓴것 같아요. 모아나 앞을 볼래? 너랑 스사 찍고 싶다. 이따가 찍을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모아나의 그 남극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 영화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것 같은데, 모아나가 여행을 떠나잖아요. 거기서 겪게 되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모아나가 그 바다의 선택을 받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그 떠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되게 예쁘다. 이렇게 표현해도 참 예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점프해야 될것 같은 느낌 알죠? 아, 뜨거, 뜨거, 뜨거! 이런 거. 2층은 뭐가 있을까요? 자, 2층에 그 모아나가 삼켰던 그 바다의 심장이었나? 아무튼 그게 있는 것 같죠? 오, 진짜 엄청나게 잘 꾸며놨어. 딱 들어가자마자 모아나 느낌이 납니다. 자, 모아나의 집도 탐방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버그 마을이라 그런지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두 개나 있어. 모아나 안녕? 잠깐 비켜줄래? 아, 여기를 땅이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그죠? 모아나 캡처.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가지 디즈니의 그뭐 공주나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간 데가 백설공주, 두 번째가 간 데가 레드퀸, 그리고 세 번째로 간 데가 그 에리얼 인어공주, 네 번째가 모아나 집까지 봤는데요. 특히나 레드퀸의 집에 갈 때에는 삽이랑 그 도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길을 뚫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호잇! 여러분도 한번 디즈니 마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이게 버그로 만들어진 곳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